이번에는 벤처펀드 출자를 담당하는 지자체 최초 펀드 전문관을 모셨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느낀 고민과 진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홍석인 펀드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 장한나 부대표님의 열정적인 강의 뒤에 제가 해야 되니까 굉장히 떨리고요. 저는 벤처펀드 전문가입니다. 저를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저를 금융인 출신으로 착각하시는 기관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년 넘게 근무했던 행정직 공무원이고요. 늘공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생활 계속 할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전문성은 별로 없고요. 고유성과 진정성 하나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진정성 있게 일해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소상공인 팀에 자원에서 합류했습니다. 이때 그 수많은 보조금 지원 사업하고 특례보증 등이 연계되어 있는 융자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는 보조금 중심과 그 융자 지원의 사업의 한계를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옆에 팀에 바로 창업지원팀이 있었거든요. 그 창업지원팀의 모델이 제가 생각했던 모델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혁신에 투자되는 투자되는 스타트업 모델, 제가 원했던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전북의 그 창업지원 체계는 보조금 중심, 그 창경센터하고 대학의 보조금 중심 지원 사업이 주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조금은 지역 차원의 폐쇄적인 그런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조금 아쉬운 구조였습니다. 자본의 관점하고 외부와의 협력이 조금 용이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공직사회에도 그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자본에 대한 인식도 공무원의 인식도 조금 개선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창업 업무를 만 3년 가까이 됐던 만 3년 가까이 했거든요. 하면서 팁스라는 개념과 벤처펀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20년도에는 그 단 하나뿐인 벤처펀드가 창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 많이 요구도 했고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 아내를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제 아내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담당하는 직원이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백앤머리 송사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기금은 투자라는 개념은 없었고요. 융자의 개념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지원의 방향성이 바뀔 거다. 기업 지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벤처펀드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진 시기다. 우리 스스로를 좀 벤처 투자에 담아보자 하면서 투자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각 시도에 있는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조례가 네 개 시도가 조례를 갖고 있었는데요. 물론 다 그 투자 계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투자 계정이라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몰래 작당 모의를 시작했고요. 그러던 중에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전북의 도백이 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수위는 초호화 인수위로 구성됐고요. 이때 당시에 유수의 인재들께서 창업 분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핵심 골자는 벤처펀드하고 전북형 TIS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그 작당 모의를 조금 지났던 시절이어가지고 기금 조례 초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성도경 위원 TF 단장님께서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요. 도민의 자금을 좀 활용해서 벤처펀드를 만들어보자.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저하고 뜨거운 논쟁을 냉철한 토론을 하면서 수일간을 토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싸움을 진행하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제 옆에 지켜보던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싸움의 현장을 지켜보셨고요. 말없이 지켜보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팁스라는 개념, 벤처펀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21년도에 제가 만든 펀드가 있었습니다. 19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두 개를 결성했었고요. 출자 약정은 35억 원을 출자 약정에 썼습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펀드는 엔젤 펀드하고 초기 창업 지원 펀드였습니다. 창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였고요. 직접 출자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좀 힘들었는데요. 팀장님과 과장님과 국장님과 그 모든 과정들을 설득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 운영사랑 투자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운영사하고는 왜 해야 되며 이 운영사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면서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윗분들께서 좀 제 전문성과 그런 것들을 좀 믿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인수위원님들과는 불통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TF 단장님이셨던 성도경 단장님과의 아까 말씀드렸던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위원님의 논리에 반대했던 담당자가 저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무능하다, 논리 없이 목소리만 크고 안 된다고만 한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끊임없이 그거를 감내하고 설득했고요. 점차 제 진정성을 알아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지적하셨던 그 분은 지금은 제가 벤처펀드 출자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같이 참여해 주시는 좋은 어른으로 남아 계십니다. 이때를 계기로 이제 좀 더 조직 내부에 이제 제 진정성과 그 전문성에 대한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벤처펀드 출자 지사님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벤처펀드 출자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신속하게 조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적임자로 저를 지정하셨고요. 22년 10월에는 펀드를 총괄하는 창업지원과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월인 11월에는 저를 펀드 전문가로 지정하셨고요. 12월에는 작당 모의했던 그 기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 좀 더 체계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론 끝에 나온 것은 벤처펀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최소한 1000억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도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1000억 원을 다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제 진정성을 이제 지휘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840억만 도비로 해주시라. 나머지 160억은 내가 LP 영업을 해서 조성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23년 7월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고요. 그렇게 1조 원 벤처펀드 조성인 도정 최대 현안인자 지사님의 비공식적인 핵심 공약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렇게 KDB 펀드와 1,4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하면서 거기에 지사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서 본격 실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은 거침없이 진행됐습니다. 민선 8기에 수많은 광역 지자체장들이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저는 공공의 정책에는
혜자가 존재하기, 경제적 혜자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북만의 그런 고유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첫 번째로 저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VC 교육을 수료한 벤처펀드 전문가입니다. 둘째,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압도적인 출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시장 위축은 여전한데요. 많은 투자사와 스타트업이 자금 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금을 모아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요. 굳이 제가 잘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16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선언했지, 4년간 160억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2년도 안 돼서 158억을 조달했습니다. 모두 전북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자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최초로 시군의 출자를 도가 대행해주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통상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로 업무를 위임위탁하는 행보와는 좀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2차전지와 그린 레드바이오 산업을 신산업으로 정의하고요. 그 특화된 운용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컨더리 펀드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지역의 엔젤 초기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동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의 복잡한 지분 관계를 해소해줄 누군가도 필요했고 그 지역의 창업 지역 초기 투자자들의 객관적인 역량을 검증할 필요성도 느끼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그렇게 세컨더리 펀드 두 개를 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북 기업의 밸류업을 유도하고 도의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용사의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갔었습니다. 도내 스타트업 대표인 줄 알았던 분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른 커뮤니티에 또 보이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저는 저희 집 대표님이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분한테 왜 우리 전북의 창업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시냐고 여쭤봤는데요. 그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전북에 와서 그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창업 담당자와 공무원들과의 몇 번의 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이 지역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연구도 없는 지역이지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북의 변화는 사실 아직 작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그 정책 고객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스타트업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 DB를 구축하며 스타트업의 이력을 살피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북에 익숙치 않은 투자자들의 딜소싱 기간을 단축해주고 유망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P 모집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 선배 기업을 대상으로 후배 벤처 창업가들의 양성을 이바지할 수 있게 출자를 독려하고 있고요. 158억을 그렇게 조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군의 출자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펀드 결성의 전문성이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산업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투자자들을 매칭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 소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관련 예산은 늘게 되어 있고요. 벤처펀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수도권 주목적 벤처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심사역 하나, 투자사 하나가 모든 비수도권 산업을 공부하고 디소싱에 나설 수 없습니다. 심사역의 투자 레퍼런스를 위해서도 불가능한 요구고요. 다른 심사역에 의존하는 딜소싱도 한계 봉착합니다. 비수도권 투자 목적이 펀드가 결성됐을 때 전북 기업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심사역, 그 지역 경제 밝고 산업 방향에 이해가 깊은 심사역, 저희는 그런 심사역을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고요.
전북의 벤처펀드는 유동성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요. 마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올해 5월 도어가 직접 출자 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어떠한 산하기관의 개입도 없었습니다. 심사위원 전체를 외부 전문가하고 정책 출자 기관의 LP로 구성했습니다. 전북이 발행하는 출자 확약서의 신용도가 제고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벤처펀드를 많이 만들게 되면서 분야별로 운용사를 묶어서 컨소시엄을 만들 정도가 됐습니다. 2년 만에 6개사에서 30개사로 급증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기업 유치와 투자 취지의 혈안이지만 벤처펀드는 이 과정에 스마트함을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벤처 투자 유니버스에 속한 투자자가 도외 유망기업을 맨 먼저 탐색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면 지자체가 도와주는 방식의 민간주도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지사님과의 소통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벤처펀드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업 유치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드렸습니다. 제2의 펀드 전문가도 육성해야 된다고 조언 드렸습니다. 제 안목지를 전달해 좀 더 발전시킬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 그때까지는 저를 승진시키지 마시라. 이 체계를 잡지 않고 인재 육성에 나서지 않으면 안목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간 신뢰를 쌓아온 시장의 신뢰를 쌓아온 것들도 다 무너진다. 정책과 정책의 방향성과 진정성이 흩어진다. 승진 포기는 제가 꺼낸 최고의 카드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승진까지 포기하셨다는 홍석인 전문가님의 진심 잘 들었습니다.